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그죠? 배감 기능장 필기 과목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유체역학의 기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에 보면, 그죠? 1-1. 1-1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유체역학의 기초. 유체역학의 기초. 자, 이렇게 주어져 나오죠. 그죠? 유체역학의 기초.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니까 연속 방정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연속 방정식이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연속 방정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이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최적 유량, 유량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이 나오죠. 그죠? 유량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이 나옵니다. 유량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을 한번 보니까, 그죠?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최적 유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렇죠?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최적 유량이다. 최적 유량이다. 이렇게 주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질량 유량이다라고 나옵니다. 질량 유량. 그렇죠? 질량 유량.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중량 유량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량 유량.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죠? 중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여기에서 중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떠한 개념하고 같은 원리가 되는가? 그죠? 중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무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게. 자, 그 다음에 이꼴. 그죠? 무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힘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다. 그러면 이 질량하고 중량하고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이 질량은 우리가, 그 뭡니까? 장소가 다르더라도, 그죠? 장소가 다르더라도 그 값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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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구에서 질량을 재나 달나라에서 질량을 재나 그 값은 변함이 없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중량은 우리가 force, force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중량은 위치에 따라서 그죠? 장소에 따라서 중량의 값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죠?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 이것을 우리가 중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력 가속도, 그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중력이 크게 작용하는가, 작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중량은 서로 그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질량, 최적 유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호를 우리가 Q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 유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A 곱하기 V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내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질량 유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M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M 이퀄은 Rho 곱하기 A 곱하기 V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량 유량이라고 하면, 그죠? 중량 유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표기를 여러분들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G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G라고 하는 것은 감마 곱하기 A 곱하기 V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A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A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단면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위는 제곱미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V라고 하면 우리가 유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유속을 가리키는 것인데 단위는 메다 퍼 세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단위만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A가 단위가 제곱미터 곱하기 V가 메다 퍼 세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메다 퍼 세커. 그러니까 결국 이 Q의 단위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세제곱미터 퍼 세커. 그죠? 세제곱미터 퍼 세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 값이 우리가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요 값이. 그렇죠? 요 값이 우리가 최적 유량이다. 이 말은 최적 유량.
그렇죠. 이 세 적은 메달을 우리가 최적의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적은 메달을 최적의 단위다. 이 최적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 세 적은 메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리터 단위로 나타내니까 1000리터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10의 6성 밀리리터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밀리리터라고 하면 10의 6성 cc 단위다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의 6성 세제곱 센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그죠? 여러분께서 요 정도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량 유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질량 유량. 자, 여기에서 우리가 로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도. 밀도라고 하면 킬로그램, 매스가 되는 것이죠. 매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킬로그램 매스. 자, 여기에서 매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에서 매스라고 하는 의미가 매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질량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킬로그램 매스라고 하는 단위 대신에 그죠? 킬로그램 매스라고 하는 단위 대신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킬로그램 매스라고 해도 되고 그죠? 킬로그램 매스라고 해도 되고 이 킬로그램 매스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도 그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단위만 여기에서도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킬로그램 매스라고 한번 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죠?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고. 자, A 곱하기 B 값이 세제곱미터 퍼 세커 이렇게 나왔었죠. 세제곱미터 퍼 세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제곱미터하고 세제곱미터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m의 단위가 뭐가 되는가 하면 킬로그램 매스 퍼 세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킬로그램 매스라고 하는 의미가 그죠? 킬로그램 매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이 우리가 뭐 어떠한 뜻이 되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질량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감마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감마. 그죠? 이것을 우리가 감마라고 R을 적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적는 것이 R이죠. 감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는 것이 감마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R과 감마를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중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중량.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비중량. 이 비중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F라고 하면 폴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폴스, FORC, 폴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결국, 여식에다가, 자,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감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죠? 감마. 이것을 우리가 비중량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비중량이라고 하면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마 대신에 여기다가 단위를 정리를 하게 되면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곱하기 A 곱하기 B는 결국 세제곱미터 퍼 세커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세제곱미터 퍼 세커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세제곱미터하고 세제곱미터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결국 여기에서 G의 중량의 중량 유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 킬로그램 폴스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죠? 킬로그램 폴스 이것을 우리가 중량, 그죠? 중량 또는 무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것이 우리가 연속 방정식에서, 그죠? 연속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에 주어져 있는 연속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그죠? 배관이 이렇게 우리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배관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지표를 여기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1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여기에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2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통과하는 유량, 그죠? 통과하는 최적 유량, 그죠? 최적 유량은 서로 관련이 있는, 그죠?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 지점을 우리가 1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지점을 우리가 2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이것은 단면적이 크게 되면 우리가 유속은 느리지만은 유량은 동일하다, 그죠? 여기서 흘러가는 유량 Q1이나 여기서 흘러가는 유량 Q2는 우리가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유속은 느리지만은 그죠? 단면적은 크고 여기에서는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유속은 빠르지만 단면적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Q1 이꼴은 Q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베르누이, 그죠? 베르누이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나온 말이 되겠죠. 그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지표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벽 안에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 그죠? 벽 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자, 이렇게 벽 안에 흘러가고 있다. 그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 이와 같은 벽 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벽 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선을 통해 가지고 유체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죠? 유체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지점을 우리가 1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지점이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지점이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세로로 지표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수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위치 수두라고 이렇게 불러요. 위치 수두. 그죠? 위치 수두. 자, 이것을 우리가 G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를 우리가 G2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 수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P1에 통과하는 지점의 압력을 우리가 P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P2 지점에 통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P2다.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 속에 흘러가는 유체의 비중량을 우리가 감마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지점에 통과하는 유속을 우리가 V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지점에 통과하는 유속을 우리가 V2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즉, 다시 말해서 1지점하고, 그죠? 1지점하고, 1지점에서, 그죠? 1지점에서, 2지점으로, 그죠? 2지점으로 유체가 이렇게 이동할 때, 그죠? 이 배관에 따르는 마찰 손실을 무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죠? 점성이 없는 유체다. 그렇죠? 마찰 손실을 무시를 한다. 그죠? 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1 지점에서 위치 수두, 속도 수두, 압력 수두는 2 지점의 위치 수두, 속도 수두, 압력 수두하고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 수두라고 하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그죠? 감마분의 P1이다. 그죠? 그다음에 2G분의 V1의 제곱이다. 이꼴은 G1이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감마분의 우리가 P2가 되겠다. 그다음에 이 지점에서 2G분의 V2의 제곱이 되겠다. 자, 더하기 G2가 되는 것이다. 자, 이 값은 우리가 일정하다 이 말이야. 이 값은 우리가 일정하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배관에 따르는 마찰 손실 수두를 무시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감마분의 P1,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압력수두다라고 불러요. 그죠? 압력수두다 이렇게 부르고 이지분의 V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속도수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도수두. 그 다음에 G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위치수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지점에서 압력수두, 1지점에서 우리가 속도수두, 1지점에서 우리가 위치수두, 이와 같은 것은 2지점에서 우리가 압력수두,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압력수두, 2지점에서 우리가 속도수두, 2지점에서 우리가 위치수두의 합은, 그죠? 우리가 일정한 값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는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알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그죠? 만약에 1지점에서 우리가 유속이 우리가 얼마라고 딱 정해졌을 때 이 지점에서는 배관에 따르는 마찰 손실 수두 때문에 이 지점에서 유속은 똑같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압력 손실을 우리가 HL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죠. 손실 수두. 손실 수두를 이렇게 더해 주어야 우리가 1지점에서 압력수두, 속도수두, 위치수두는 2지점에서 압력수두, 속도수두, 위치수두에다가 여기에서 델타 HL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마찰 손실 수두가 되는 것이다. 단위는 여기서는 전부 메다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겠죠. 압력수두도 우리가 메다 단위가 나오겠죠. 속도수두도 우리가 메다 단위가 나오죠. 위치수두도 우리가 메다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감마분의 P1에서 우리가 감마분의 P에서, 그죠? 이것이 우리가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메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메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메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단위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킬로그램 폴스, 킬로그램 폴스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삼성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떨어지는 단위는 메다 단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자, 메다가 우리가 수두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지분의 V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단위를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그죠? 자, 메다 퍼 세크.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메다 퍼 세크의 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자, 퍼 2는 단위가 없죠. 그죠? 요거는 9.8 메다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것이다. 그죠?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면 메다 퍼 세크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크의 제곱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죠? 메다의 제곱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단위가 메다 단위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g1하고 g2라고 하면 지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지점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의 단위, 그죠? G의 단위는 메다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체의 흐름 상태, 그죠? 세 번째로 보면 유체의 흐름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유체의 흐름 상태다. 그죠? 유체의 흐름 상태. 이렇게 표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체의 흐름 상태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척류와 난류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척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난류 상태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 척류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입자가 각 척 내에서, 그죠? 질서 정연하게 흐르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척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이 이렇게 있다. 그죠? 관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마찰 손실이 가장 작게 따르는 부분은
어느 지점이 마찰 손실이 가장 작게 따르겠습니까? 관 중간, 정 중간에 유속이 제일 빠르겠죠. 그러면 배관 벽 쪽으로 붙을수록 유속이 이렇게 느려지게 되는 것이다. 자, 아래쪽에서도 배관 벽으로 붙을수록 유속이 느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질서 정연하게 흘러가는 상태를 우리가 청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난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와 같은 청류 상태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이 난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질서 정연하게 흘러가지 않고, 그죠? 질서 정연하게 흘러가지 않고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흘러가는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흘러가는 상태를 우리가 난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난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그죠? 유체 입자가 각 청에서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상태. 자, 이것은 우리가 청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상태다. 이것은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레놀저 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놀저 수. 레이놀저, 그죠? 레이놀저 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RE 넘버, 그죠? RE 넘버, 그죠? 레놀저 수.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놀저 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자, 레놀저 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뮤분의 로 디브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누분의 디브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자, 요 공식은 우리가 레놀저 수 계산하는 공식은 요것은 우리가 중요한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레놀저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스, 그 다음에 배관, 그 다음에 공조 냉동, 그 다음에 소방, 이와 같은 과목에서 나오지 않는 유체가 배관으로 배관 속을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놀저 수를 모르고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죠? 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점성 계수를 가리킵니다. 점성 계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뮤라고 하는 것은 점성 계수. 점성 계수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로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가 밀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킬로그램 매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경. 단위는 메다. 관의 직경. 자, V라고 하면 우리가 유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속은 메다 퍼 세커. 그죠? 메다 퍼 세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 레놀저 수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없는, 그죠? 차원이 없다. 그죠? 차원이 없다. 이 차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차원 계수값이다. 그렇죠? 이 레놀저 수는 무차원 계수값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뮤의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밀도가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 매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곱하기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경 메다 그 다음 메다 퍼 세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차원 단위가 전부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차원이 없다 무차원 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다하고 메다 제곱이 되겠죠. 그죠? 메다 3승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여기에서 아랫부분의 뮤의 단위는 무차원이 되려고 하면 분자에는 킬로그램 매스가 나오면 되겠고 분모에는 메다 곱하기 세커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다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점성계수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점성계수의 단위는 킬로그램 매스 퍼 메다 곱하기 세커 이것이 우리가 점성계수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T하고 보이는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에 주어져 있는 T하고 보이는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누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읽는가 하면 우리가 뮤라고 읽어요. 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요 V자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적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뉴라고 읽습니다. 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뉴의 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동점성 계수. 동점성 계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동점성 계수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무엇인가? 요거는 메다, 이거는 메다 퍼 세커. 그러니까 동점성 계수 무차원이 되려고 하면 메다의 제곱 퍼 세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레놀드 수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점성 계수의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동점성 계수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점성 계수의 단위와 동점성 계수의 단위를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죠?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이야기한다면, m, 그죠?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이야기한다면, m에다가, 그죠? 곱하기 l의 마이너스 1성에다가,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1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동점성 계수를 우리가 차원으로 이야기한다면, l의 제곱,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체의 흐름 상태에서 이 레놀드 수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있다. 그죠? 계산하고 있다. 유체의 흐름 상태에서 여기에서 요 내용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죠?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그죠? 레놀드 수는, 그죠? 유체의 유동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레놀드 수에 따라서, 그죠? 레놀드 수가, 그죠? 레놀드 수가, 레놀드 수 값이, 그죠? 레놀드 넘버가 2100보다 작은 상태를 이것을 우리가 청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레놀드 넘버, 그죠? 레놀드 넘버가, 그죠? 2100보다는 크고, 그죠? 4000보다는 작을 때 이것을 우리가 청류도 아닌 난류도 아닌 천이 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이 구역.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레놀드 넘버가 그죠? 4000보다 큰 경우를 이것을 우리가 난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레놀드 수에 따라서 우리가 청류 상태가 되는가, 난류 상태가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보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구별을 해 보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로, 관 마찰 손실, 그죠? 네 번째로, 관 마찰 손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죠? 관, 그죠? 마찰. 관 마찰 손실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마찰 손실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요. 그죠? 달시 바이스 바식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달시, 그죠? 달시 바이스 바하, 달시 바이스 바하 식이다. 그죠? 달시 바이스 바하 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HF를 우리가 손실 수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F, 그죠? HF. 이렇게 기호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죠? HF를 우리가 손실 수두라고 이야기하는데, 손실 수두라고 하면, DEG분의 FL, DEG분의, 뭐라고 볼수 있겠는가? 그죠? DEG분의 FL. FL, V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메다 H2O 단위로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것은 메다 단위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단위가 우리가 메다 단위가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단위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에는 배관의 직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메다. 2라고 하는 상수 속에는 단위가 없죠. 그 다음에 G라고 하면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그래서 상수 값은 빼고 단위만 적으면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자, F는 관 마찰 손실 계수가 되기 때문에 단위는 없죠. 그 다음에 L은 배관의 길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V는 유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곱이니까 메다의 제곱 퍼 세커의 제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단위를 정리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커의 제곱, 세커의 제곱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메다하고 메다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메다하고 여기에서 자성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 메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약간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압력의 단위로 우리가 한번 나타내보자. 그죠? 압력의 단위로 한번 나타내보자. 압력의 단위라고 하면 킬로그램 퍼 제곱 메다 단위로 한번 나타내보자. 자, 이것은 우리가 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D 곱하기 E 곱하기 G분의 F, L, 그죠? F, L, 그 다음 감마, V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감마 곱하기 FL V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단위를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분모에는 메다. 그죠? 곱하기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세커의 제곱이 되겠다. F라고 하는 것은 마찰 손실 계수 값으로 단위가 없죠. 그죠? L이라고 하면 메다가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V는 메다의 제곱 퍼 세커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커의 제곱하고 세커의 제곱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다하고 메다하고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메다 이거하고 제곱이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요 메다하고 뭡니까? 요 메다하고 요 메다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이거는 우리가 제곱만 남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P의 단위는, 그죠? P의 단위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압력을 우리가 계산할 때 압력 P라고 하면, 그죠? 감마 곱하기 H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감마 곱하기 H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감마 곱하기 H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P를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은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달시 바이스 바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달시 바이스 바식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공식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시켜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달시 바이스 바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그죠? 델타 HL, 그죠? HF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는가?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 주어져 있는 이 HF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는가? 배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HF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는가? 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여러분들 교재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지름에 반비례한다. 자, HF라고 하는 것은 관지름에 반비례한다. 자, 그러니까 D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관 내부 표면 조도에 영향을 받는다. 조도, 표면 조도라고 하는 것은 HF라고 하는 것은, 그죠? 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D분의 E, 이 값을 우리가 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도. 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거칠기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찰 손실은 배관 4배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HF가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밀도와 점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번이 뭐였습니까? 그죠? 가번이 달시 바이스바식의 압력 손실. 요게 여러분들 교재에 주어져 있는, 그죠? 요게 우리가 가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마찰 계수값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그죠? 관마찰 계수값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자, F를 우리가 척류구역인 경우에는, 그죠? 척류구역인 경우에는 F값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F 이꼴은 레놀즈 수분의, 그죠? 레놀즈 남바분의 우리가 64,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척류구역일 때 우리가 관마찰 계수값을 찾아내실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척류구역에서는, 그죠? 척류구역은 레놀즈 수만의 함수다. 자, 요게 우리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척류구역,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레놀즈 수, 그죠? 레놀즈 수를 우리가 남바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R2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류구역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레놀즈 수만의 우리가 함수가 되는 것이다. 그죠? 레놀즈 수만의 함수가 되는 것이다. 요것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척류구역이라고 하면 레놀즈 수만의 함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천이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레놀즈 수가 2100보다는 크고 4000보다는 작을 때를 우리가 천이구역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면 이 천이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천이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천이구역이다. 천이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레놀즈 수, 그죠? 레놀즈 수와, 그죠? 레놀즈 수와, 여러분들 교재 상대 조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레놀즈 수와 상대 조도, 그죠? 레놀즈 수와 상대 조도만의 함수가 되겠다. 그죠? 상대 조도만의 함수가 되겠다. 천이구역은 레놀즈 수와 상대 조도만의 함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상대 조도만의 함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요 부분을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올 때, 그죠?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척류라고 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이 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척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레놀즈 수만의 함수가 되는 것이고, 천이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레놀즈 수와 상대 조도만의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난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난류 상태. 이 난류 상태에서는 우리가 실험식을 이용을 한다. 그죠? 실험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자, 난류구역인 경우에는, 그죠? 난류구역인 경우에는 크게 여기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끈한 관, 내부의 관이 매끈하게 이루어져 있는 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블라우시우스, 그죠? 블라우시우스. 블라시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블라시우스 실험식을 따릅니다. 그죠? 블라시우스 매끈한 관 같은 경우에는 블라시우스 실험식을 따르고 있다. 그죠? 블라시우스, 그죠? 블라시우스 매끈한 관 같은 경우에는 블라시우스 실험식을 따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블라시우스 실험식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죠? 블라시우스 실험식에서 보면 관마찰 개수를 우리가 F라고 이야기를 할 때 0.3164, 그죠? 레놀즈 수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F값은 레놀즈 수 값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블라시우스의 표현대로 이렇게 우리가 관마찰 개수 값을 우리가 찾아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관마찰 개수 블라시우스 실험식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에 보면 레놀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레놀즈 수만의 우리가 함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관한 함수가 되는가?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배관이 매끈한 관도 있는 반면에 거친 관도 있겠죠. 그죠? 거친 배관도 있다. 이 거친 배관은 니크라드, 그죠? 니크라드세 실험식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 그죠? 니크라드세 실험식을 따르고 있다. 니크라드세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F라고 F분의 1, 그죠? 루트 F분의 1.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그죠? 1.14, 그죠? 1.14, 마이너스 0.86. 그 다음에 ln, 그죠? 0.86, ln, d분의 2 값이다. 그죠? d분의 2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1.14, 마이너스 0.86, ln d분의, ln, 이거는 우리가, 로그죠, 로그. 그죠? 자연, 뭡니까? d분의 2.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 이 리크라드세 실험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d분의 2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상대 조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거친 배관인 경우에는, 그죠? 상대 조도만의 우리가 함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난류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시험 문제에 매끈한 관이라든지 거친 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블라시우스의 실험식 같은 경우에는 F 이퀄은 0.3164 레놀즈 수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니까 매끈한 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놀즈 수만의 함수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친 배관인 경우 리크라드세 실험식을 통해서 이 F가 우리가 관마찰 개수 값이 되겠죠. 이 F 값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D분의 2, 상대 조도만의 우리가 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서 보면 우리가 패닝식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보면 패닝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패닝식. FANNING.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이 패닝식도 우리가 달시 바이스 바식에서 우리가 나온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패닝식 같은 경우에는 비원형관인 경우에, 그죠? 비원형관이다. 비원형관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각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각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비원형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원형관인 경우에는 이 HF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HF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낼 수 있는가? F 곱하기 그죠? 4RH 분의 D 그죠? 곱하기 2g분의 v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D가 아니라, 그죠? D가 아니라 L이 되겠죠, L. 그렇죠? 배관의 길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L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F라고 하는 거, L이라고 하는 거, V라고 하는 거, G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RH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RH다라고 하는 것은 수력 반지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력 반지름. 수력 반지름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수력 반지름은 우리가 S분의 A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수력 반지름 S분의 A, A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단면 둘레의 접수 길이를 우리가 S라고 이야기합니다. S, 여기에서 S라고 하면 단면 둘레. 단면 둘레의 접수 길이, 그죠? 접수 길이. 접수 길이를 우리가 S, 그러니까 이 단위는 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A라고 하면 우리가 단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단면적.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단면적의 단위는 메다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접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죠? 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번 볼까요? 그죠? 자, 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죠? 요 부분. 네모하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 지점을 우리가 A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 지점을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A다, 요 길이를. 요 길이를 우리가 A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A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이 4A가 여기에서 우리가 접수 길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단면 둘레의 접수 길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또 이거는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A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이것을 우리가 A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B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접수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접수 길이라고 하면,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S는 우리가 4A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우리가 접수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2A 더하기 2B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원형 간인 경우에는, 그죠? F, 4RHL, 그 다음에 2G분의 V의 제곱을 이와 같은 공식으로 우리가 마찰 손실 계수값을 우리가 찾아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지우고요. 그죠? 요 내용을 우리가 지우고. 비원형 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원형관이 있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원형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원형관일 때는 우리가 이 HF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죠? D, EG분의 그죠? 4F에다가 곱하기 L에다가 곱하기 V의 제곱이다.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놀즈 수분의 1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이 F값은 레놀즈 수분의 64,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보면 이 패닝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패닝식은 여러분들께서 아하,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만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우리가 부차적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차적 손실. 부차적 손실. 이 배관에서 우리가 유체가 흘러갈 때
주 손실이 있고 부차적 손실이 있다. 이주 손실이라고 하면 관백에 따르는 마찰 손실을 우리가 주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관백에 따르는 마찰 손실을 무시한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가 부차적 손실이다. 밸브라든지 엘보에 따르는 마찰 손실, 그 다음에 관이 급격하게 확대했을 때 따르는 마찰 손실, 그 다음에 관이 급격하게 우리가 축소되었을 때 따르는 마찰 손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부차적 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죠. 그죠? 하나는 돌연 확대관에서의 손실, 그죠? 돌연 확대관, 그죠? 돌연 확대관에서의 손실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돌연 확대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죠? 자,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와서, 그죠? 이렇게 확대된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돌연 확대관에서의 손실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손실을 우리가 HL이다. 이렇게 표기를 HL이다. 그죠? HL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K, 그죠? K에다가 2G분의 뭐가 됩니까?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V1이라고 하면 작은 관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요렇게 우리가 자를 수가 있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 우리가 자를 수가 있겠죠. 요렇게. 맞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작은 관 아닙니까? 그죠? 이 작은 관을 이렇게 통과할 때 유속을, 이것을 우리가 V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V2다라고 이야기하는 확대관에서 손실 수도, 확대관에서 유속. 자, 요것을 우리가 확대관이다라고 하면 이때 빠져나가는 속도를 우리가 V2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연 확대관에서의 손실은, 자, 유속이 빠른 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죠? V1, 2g분의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죠? 두 번째로 보면, 그죠? 두 번째로 보면, 돌연 축소관에서 손실 수도, 돌연. 축소관에서, 그죠? 축소관에서의 손실, 돌연 축소관에서의 손실. 여기에서 우리가 HL이라고 이야기할 때 K 곱하기 2G분의 V2의 제곱이다. 그죠? V2의 제곱이다. 돌연 축소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뭐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자, 이렇게 관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그죠? 이렇게 축소되었다 이 말입니다. 축소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지점에 따르는 유속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 지점에 따르는 유속, 이것을 우리가 V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축소되어 있을 때 요때 따르는 유속을 우리가 V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K 루트 2G분의 V2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K 값이다라고 하면 손실 계수, 돌연 축소관에서 손실 계수, 이것은 돌연 확대관에서 손실 계수, K 값이 돌연 확대관에서 손실 계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가 중요한 것인가? 그죠?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크게 이 의미는 없죠. 그죠? 이 공식을 암기하기 싫으면 매끈한 관 같은 경우에는 레놀드 수만의 함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거친 관 같은 경우에는 상대 조도만의 함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그죠? 다시 되돌아가서, 달시 바이스바식,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자, 요렇게 요 공식도 여러분들께서 하나 더, 뭐, 같은 의미가, 같은 공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에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관 마찰 계수, 요것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요것도. 그렇죠? 요 내용도 우리가 중요한 경우가 되겠다. 이 척류 같은 경우에는 레놀드 수만의 함수, 천이구역이다라고 하면 레놀드 수와 상대 조도만의 함수,
그 다음에 난류 같은 경우에는 레놀드 수만의 함수도 있고 매끈한관, 그 다음에 또 거친관 같은 경우에는 상대 조도만의 함수,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청류와 난류, 유체의 흐름 상태, 그죠? 유체의 흐름 상태. 요 내용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익혀 두셔야 될 것이다. 자, 이 내용, 이 자체로서 레놀드 수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그저 유체 역학에서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유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 가서, 그죠? 연속 방정식. 여기에 유량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자,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별표 3개짜리가 이번 첫 시간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제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